록. 아, 두 명 경기 선수가 이제 개결 시작했고요. 먼저 이재동 선수의 지점입니다. 파란색 저그예요. 현재 1승 기록 중입니다. 이재동 골든마우스. 이제 한 경기에 있는데 골든마우스가 보이기 시작한 이재동이에요. 이에 맞서는 이영원입니다. 캐스파 랭킹 3위. 아, 정말 현장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예, 이 두 선수의 대결이 그만큼 기대가 되고, 네. 예, 이게 정말 그 최강전의 느낌입니다. 이 한 경기만을 펼치는데도 불구하고 두 선수의 포스가 종족을 대표하는 가장 강력한 선수들이 붙다 보니까 이렇게 예, 예. 강렬한 거예요. 예, 일단 예. 이재동의 느낌이었나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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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저 날개 달고 진짜 또 1.4로 짤짤의 플레이도 밀어버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일곱 번째 SCB 나가갖고 다섯 전진해갖고 그 배럭 짓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네. 역시 치어풀 배틀 붙었어요. 일단 제가 8배럭으로 플레이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이재동 선수의 12 한마당을 일단 노렸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재동 선수가 선풀을 하느냐, 앞마당을 해체를 가져가느냐 플레이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왕의 귀환에서 두 선수 경기 펼치고 있는데, 참고로 이제 왕의 귀환은 공식전은 13대 9로 테란이 앞서 있습니다. 근데 이번 그 바카스타리그 예선에서 네. 보면 15대 27 그래가지고. 네, 일단은 네. 지금 그 이재동 선수가 12 한마당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이영호 선수의 전지 8배럭이 예, 일단 빌드 자체만은 노린대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뭐, 기왕이면 이영호 선수 입장에서는 세로 방향이 이제 제일 좋았겠고, 아니면 가로 방향 뭐 이런 게 좋았겠습니다만, 아니, 뭐 가로나 대각은 좀 비슷비슷하네요, 지금. 네. 예, 예. 앞마당 딱 없는 거 보면 11층에서 바로 S2 방향 들었습니다. 예. 한쪽으로 가는 거예요. 5분 오는 거 맞거든요. 이런 의도 자체를 빨리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건데, 뭐 드론 정찰을 가면서 미리 발견했으면 모르겠지만은, 예, 일단 이재동 선수가 그래도 반응 속도 워낙 빠르고 드론 커트를 줬기 때문에 봐야 되겠어요 지금. 맞다고 전에 드론 네 마리 죽이고도 이겼던 이재동이에요. 예, 여기까지 봐야 됩니다. 아무튼 뭐 비공식전은 저거 정말 많이 앞섰지만 예선 경기 공식전은 테란이 좀 앞서고 있고요. 그리고 이영호 선수는 이맵에서 저거 상대로 2전 2승.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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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김정우, 박성준이 이겼어요. 여기도 말해야 되지 맞습니다. 네, 드론 나와야 돼요. 드론 나와야 네. 되고 지금 머리 두기라서. 자, 잔뜩 나오고 있죠. 두 번째 머리는 곧 합류됩니다. SB 두기 말이 누구예요? 세 번째까지 찍었어요. 나오고 지금, 있습니다. 야, 이걸로 지금. 자, 그런데 일단 드론을 네. 드론 피해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지금 움직이는 연습 빨리. 오, SCB가 먹었네. 아, 진짜 한 기도 안 잃었어요. 아직은 네. 아직은. 네. 자, 그리고 말이 둘러싸기. 아, 머리 지금 세 개라서 네. 머리 세 개인 것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거 하나 잡고 지금 막았어요. 저머리 나와, 저머리 나와. 일단 막긴 막았는데. 네. 야, 드론 한 기밖에 안 잃었거든요, 드론은. SCB가 없거든요, SCB가 네. 없어요. 드론 벙커 어떻게 지웁니까? 드론 한 기 잃었고, 예, 와. 벙커를 취소하면서 25원, 날렸고요. 그리고 SCB 죽이잖아요. 그 가격만 125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드론 하나 죽었거든요. 예.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이거는 정말 역시 이재동이라는 어떤 생각이 들 정도로, 긴박한 상황 속에서 대처하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아까 조금 전에 드론의 움직임을 뭔지 알 수 있는데, 드론들이 보통 이렇게 벙커링을 하고 있는 SCB 머린 조합하고 싸우게 되면, 간을 봅니다. 왔다 갔다, 예,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러면서 눈치를 보는데 이재동은 예. 쑥 하고 간다는 거예요. 지금 예. 이렇게 저글링을 뿌리는 것도 혹시나 전지 팩토리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정찰을 꼼꼼히 해주고 있는 거고요. 네. 자, 초반에 아주 과감하게 들어왔습니다만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대척하듯 땅을 위해서 잘 막았고요. 썬군까지 치고 가지고 이 판단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후에 예, 벌쳐였던 러시까지도 지금 감안한 예. 예, 예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벌쳐도 벌쳐고 이 맵에서 이영호 선수가 김정우 선수를 이겼어. 물론 인크루트베니까 좀 된 경기이긴 합니다만 그때의 경기를 생각을 해보면 막 가디언 들어가고 막 예, 예. 이러는 김정우에게 계속 밀은 진짜 쉬지도 않고 계속 밀어쳐서 결국은 그 기세와 힘으로 이영호가 이긴 경기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원팩 이후에 커맨센터를 짓는 판단 자체가 굉장히 좋고요. 네, 그래도 일단 테크 자체가 이재동 선수가 뭐 초반에 어떤 그 벙커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테크 자체가 좀 느리지가 않거든요. 아, 그럼요. 뭐 이영호는 피해 안 입었습니까? 이영호는 빠르게 안 갔습니까? 이영호 가난하게 안 갔습니까? 네. 아, 작전 전환했어요, 이영호. 네, 굉장히 가난하게 간 상황인데 지금 그 멀티를 선택하는 것은 아, 글쎄요. 이재동 선수의 뮤탈리스크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는 건지 네. 앞으로 뮤탈리스크 뜨고 나서 한동안 예, 휘둘리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한명사 경기에서 타이밍 잘못되면 뮤탈이 끝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영호 선수 같은 그 멀티 판단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상대 이재동 선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동 선수가
테크가 좀 느린 상태에서 해처리 늘리고 드론 뽑고 이런 식으로 일단 부약에 가자는 생각으로 테크가 느리면은 이영호 선수의 이런 어떤 상황이 괜찮은데 문제는 지금 이재동 선수의 스파이 테크가 꽤나 빠르거든요. 네, 골리앗 지금 막 들어갔습니다. 그 아무리 막 들어갔어요. 스파이 테크가 네. 되거든요. 네, 어쨌거나 조금 전에 벙커링과 그 벙커링 수비의 득실을 따져보면 이거는 무조건 저가 지금 본 거거든요. 네. 네. 자, 과연 이재동 이제 천묘탈이 되는 것 같아요. 스파이 이후에 작전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거에 대처가 영원없다 가능할 것이죠. 지금 당장은 일단은 뭐 머린 숫자도 조금 되고 예, 골리앗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아 이게 흔들어주는 플레이 이영호 선수가 골리앗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네. 한 번에 두세 개 나오는 것도 아닌데 몇 개씩 안 나오거든요 지금. 예, 그래도 찍었습니다, 스파이어 그래도 테크가 빠르고 아무래도 예, 이재동 선수가 지금 그런 상태에서 미타리스를 뽑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영호 선수 막으면 뒤로 가면 괜찮은 거예요. 예, 저글링이 일단 그 커맨센터 내려놓는 거를 약간 늦췄어요. 네. 자, 엔지니어 메이도 지금 얼떨 중이거든요. 터레쇼 안정된 것도 아니고요. 골리앗 사거리 업그레이드. 네. 물론 이재동 선수도 예, 투에 처리해서 빠르게 그 테크트리 간 거라 갖고 뮤타리스키가 한꺼번에 6기가 이제 동시에 튀어나 지금 한 5기 정도 한 번에 튀어나왔고요. 네, 거기에다 지금 저 마인까지도 뭐 생환되면 오버로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뮤타리스크도 뮤타리스크가 부담스럽지만 이걸로 괴롭혀주면서 저글링까지도 합류가 가능하거든요. 네, 콤보가 네. 들어갈 수도 있고 아무튼 뮤탈 뽑았습니다. 지금 네. 견제 들어갈 거예요 이재동. 그 물론 박명수 선수에게 속절없이 무너질 때는 머린도 이제 거의 없었고 지금 이제 뽑아도 머린이 좀 있다는 게 다르긴 다르죠. 네. 네. 야 벙커는 예 벙커 완성 반드시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 위치의 벙커가 예, 나중에 이제 뭐 러커라든지 예, 이렇게 뭐 지상군이 함께 와서 압박을 할 때는 도움이 되는 위치이긴 합니다만 예, 기왕이면은 미네랄에 좀 가까운 데다가 짓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직은 뮤탈 수트가 많지 않습니다. 원차 넘기는 쉽지 않아요. 네. 그렇게 체력만 빼면 됩니다. 시간만 보내면 이어버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어요. 그 초반에 생산되었던 그 머린이 지금 큰 힘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단순히 골리앗만 있었던 상황이라면 이거 막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예, 이영호 선수가 지금 방어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잘한 게 없다는 거 봤습니다. 이영호 상대편 짜내기란 거 봤어요. 아, 그래도 예, 머린에다가 골리앗도 있고 그런데도 이제 와 골리앗 몇 개 안 된다 이거. 지금은 예, 이영호 선수가 골리앗 가져왔어. 골리앗 가져왔어. 예, 이영호 선수가 미사일 터렛과 함께 좀 싸워야 되는데 네. 따로 운영해서 골리앗 이르면은 원팩 상태이기 때문에 골리앗 추가하기가 모으기가 너무 어려워지거든요. 아, 콤보 네. 콤보도 네. 저글링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저글링도 저글링이고 저글링과 무관하게 이건 뮤탈리스크가 계속 모이는 것만으로도 이영호 선수가 지금 힘겨운 네. 상황이 되어가고 네. 있어요. 아, 방금 상태에서 머리를 조금 잃었던 건 좀 아쉬운데요. 자, 골리앗 한 개씩밖에 안 합니다. 벨토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자 정면 마인드에서 시간을 벌었는데 네. 저글링까지 꼼꼼하게 어떻게 막습니까 이영호가. 네. 그나마 뮤탈리스크가 한두 개씩은 잡히기도 했었고 네. 뮤탈리스크가 거의 11기, 10기 이 정도 모이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터렛이 무의미해지거든요. 네. 이정도는 아, 근데 지금 이재동 선수가 무리한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파상 공세를 펼치는 건, 예, 이걸 지금 상태에서 뭔가 흔들어주고 줄여주지 않으면, 이후에 앞만 안 먹은 이영호 선수의 물량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어차피 이재동 선수는 뒤를 바라기보다는 지금 단계에서 앞마당을 날려버릴 수 있을 정도의 타격을 줘야 되는 겁니다. 저글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골리앗도 둘렀다면, 네. 저글링 기회를, 지금 이재동 선수 기회를 네. 잡았거든요? 저글링 곧보면 이게 장난이 네. 아니죠, 이게? 어떻게든 버티면 엔더심을 동원해서라도 네. 이영호 선수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앞마당은 어쩌고 앞마당 터렛도 못 막고 있거든요. 엔더심이 계속 찍어죽이고 있어요. 빈번겁니다. 용서합니다 이재동. 골리앗밖에 없어요. 네. 저글링 계속 보내야죠 네. 이영호 선수. 아 이재동 선수. 터렛지만 무한대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네.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든 버텨야 되는데요. 네 저글링도 지금 그 이영호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까다로운 존재이긴 한데 지금 뮤탈리스크만 계속해서 충원돼도 이영호도 어려워요. 이승이 계속 충원하고 있고 아 그러니까 뒤쪽에 달려오는 저글링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인 제거도 이미 거의 다 했기 네. 때문에 야 바로, 이거 이재동 선수가 네, 거의 잡아내는 네. 분위기입니다 지금. 안마당만 정리해냅니다. 컵다서 내려오겠습니까? 저글링까지 있는데 벙커 속에 누가 들어옵니까뭐 네. 안마당 정리하고 있으면 네. 본진 가도 되거든요. 네. 모여있는 병력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 경기 네. 아 이재동 선수 짜내기인데 이건 완성 안 했거든요. 그냥 안 맞아만 믿고 가고 있는데 뭘 뚫는 분위기입니다. 상대가 벙커가 있거나 없거나 미사일 터럭과 골리앗과 뭐 머린과 모아 수비 라인이 있거나 없거나 내가 명력이 있으면 네. 무조건 달려들어가는 게 이재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와, 뭐 앞마다 날려버리고 그 위에 사실 뭘 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나와있는 뭐 드론을 더 뽑아도 되는 거고요. 네. 아 물론 뭐 이거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에서 이영호가 뭐 그냥 바로 그 예, 어제 그 역전승을 일궈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근데
아, 이렇게 아, 상대가 이재동이에요. 예. 단순히 원베럭과 원팩토리 상태라는 게, 아, 그렇게,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 터럭과 병력을 더 아끼고 아껴서 잘 썼어야 되는데. 방어라인 뚫렸어요. 보약 하나씩 나오는 거, 병력 터렛도 다 깔렸어. 이제 터렛 등지고 싸워야 된다! 이런 것도 안태웠죠. 지지! 이재동. 아, 정말. 이재동. 정말 내가 네. 찍네, 내가 찍어. 정말 최고의 포스를 자랑하는 양선수의 대결인데. 정말 이게 진검승부 아니겠습니까? 네. 거의 1합의 경기가 끝났다는 분위기로 이재동 선수가 체압을 해버리네요. 네, 네. 나한테 벙커링 시도했는데 안 통했으면 끝난 거지 뭐. 이게 바로 이재동이에요. 네. 아 정말 빼고 승부를 냈어야 되는 거죠. 정말 이게 진짜 이재동 카게신의 포스입니다. 아 근데 그런 거 잘 맞는데 거기다가 벙커링 더 하는 것도 무의미하잖아요. 정말 이재동 선수가 왜 최고의 적으로 평가받는지 그런 어떤 순간적인 반응과 센스들이 있기 때문에 벙커링의 어떤 자체는 시도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그거 일찍 발견을 한 것도 아니고 이미 시도되고 있는데도 대처가 되는 선수라는 겁니다. 괜히 몇 개월째 계속 랭킹 1위가 아닙니다. 아 진짜 온 게임 때 골드마우스에 들어갈 때 주문을 한번 올려놔야겠는데요. 네, 정말 그 이후에 공격력도 정말 무시무시했고 예, 네, 뭐 수비 병력이 나름대로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컨트롤러 걸 뚫어내는 것도 정말 이재동 같지만 사실 이번 경기에서 제일 인상적인 장면은 SCB와 머린이 함께 이렇게 올 때 드론이 쭉 하고 미끄러지지 나가는 그 장면. 네. 조금도 거침없이 막으러 나가는 결국 와서 드론 한 기 잡히고 SCB 둘과 머린 하나 제압한 아 벙커 하나 제압하는 네. 예. 아는 거예요. 상대가 이렇게 하면 어떡하면 막는지 아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이영호가 그리는 모든 것들이 다 이재동 머릿속에 있고 그 모든 것들이 경기에서 실제 옥저버 화면에서 그게 구현이 되니까 이영호가 그냥 맥도 못 치고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4개월째 이재동이 제 뒷발인 게 개...